안녕하십니까. 자, 진짜야만데 유튜버 유니오메이드입니다. 제가 베지터 가면을 쓴 이유는 여기는 지금 일본입니다. 자, 일본 신주쿠 한복판에서 자, 여기 호텔을 잡고 숙소를 잡고 이 베지터 가면을 돈키호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제가 여기 화장실에서 뭘 하느냐. 자, 잘 지켜봐 주세요. 데님을 입고 욕조 안에 들어가서 스토킹. 내 다리가 길어가지고 욕조가 좁아요. 지금 화장실도 여기 좁아 터져 죽겠어요. 제가 한국에 올때그 복면 가면을 안 갖고 왔어요. 그 공항에서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 분명 그거 걸리면은 그 테러범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그거는 못 가고 요 베지터 가면으로 대체했습니다. 자, 요놈 그 제가 입은 거는 뭐 리지드는 아니고요. 그 여기서 데님을 수축시키려고 제가 온 거는 아니에요. 뭐제 개인적으로 뭐 쪽지나 뭐 댓글이나 뭐 문자로도 많이들 문의해 와요. 뭐 수축률이 뭐4.7 수축률이 어떠냐, 뭐5.5 수축률이 어떠냐, 제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는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게 좋을 거예요. 그 핏에 그 만족도는 개인마다 다 틀려요. 누구는 뭐 타이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뭐 약간 루즈한 거, 누구는 살짝 여유 있는 거, 누구는 딱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가지가지예요. 내가 그거를 일일이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그거를 나 맞출 수는 없어요. 내가 여기 뭐 욕조에 들어온 이유는 수축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 리지드는 아니에요. 이게 에이징이 살짝 진행이 됐고 제가 여기 수축하러 온게 아니라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잖아요.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받고 청바지 빨러 왔습니다. 자, 리지드 수축이 아니라 빨러 왔습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그렇지 않아도 이거 살짝 여유인데 약간 이게 워싱이 된 버전에서 그 리지드처럼 뭐 슬라이트하게 뭐10% 정도 수축되진 않아요. 이게 어느 정도 한 워싱이 한몇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게 뭐랄까 한3% 정도 수축이 됩니다. 3% 정도. 뭐 많은 수축은 기대하진 않아요. 제가 말했듯이 이거는 제가 지금 수축하려고 내가 이 욕조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빨 겁니다. 자, 여기 요거에 묻혀가지고 여기 지금 빨래 비누가 없는데 상관없어요. 뭐 청바지도 내 몸과 같이 빨아줍니다. 자,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서 일본은 뭐 섬나라고 사방이 다 바다고 물이잖아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약간 좀 신세를 졌습니다. 자, 그 대신 내가 일본 와서 느낀 건데 일본 사람들이 다리가 짧은지 다리를 이 욕조에서 쭉못 뻗어요.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리 쭉 뻗을 수 누워 수도 있어요, 거의. 근데 여기는 뭐 이거 다리도 못 뻗어요. 아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묵었던 때들을 빨 겁니다. 제가 그 과정을 다 보여주지 못한 점, 자, 용서 바라고요. 자, 진짜야만데, 자, 유튜버, 자, 유니온 메이드였습니다. 그럼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그럼 부디 에.